네, 내일장도 일단 오늘의 연장선이 아닐까. 네. 좀 재미없는 국면으로 가되 일단 뭐 미국 시장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또 실적 발표 시즌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기다리면서 지금 동해안을 보게 되면 4월달 이제 4월 말로 가죠. 네. 그런데 이제 4월달 내내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묶어놓고 재미없게 만들고 경기 민감주들이 계속 돌아가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네. 4월 말까지도 계속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에 대한 포인트 맞추시고 또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 내일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삼성그룹들 쪽 쭉 하고 LG화학도 있죠. 하나 있고 네. OCI, 네. 네. 아모레퍼시픽, 네. 네. 롯데 정밀화, 뭐 SK하이닉스 등등. 네. 제 대차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예, 하셔서 네. 당황스러웠습니다만, 네, 또 좋은 목소리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실적 발표가 있어서 하여튼 뭐 내일장도 좀 기대가 되는데, 하여튼 뭐 1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네. 만한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 예상 지수 밴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난주와 뭐 거의 비슷하고요. 지수가 네. 뭐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 밴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오늘 하나 코스닥 시장이 조금 좀 무겁죠. 네. 그런 쪽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 중요했던 뭐 바이오 쪽에 대한 동향들이 오늘 급락하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네. 약간 이제 지수와 연관된 바이오주에 대한 흐름들의 변화가 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살짝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코스피 쪽에서도 사실 중소형주 또 네. 코스닥 장세가 요즘 펼쳐지고 있으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건설 기계나 이런 쪽 섹터도 네. 마찬가지 좀 중소형주 위주로 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시선은 대형주를 보되 네. 매매는 중소형주를 하는 그러니까 약간 눈이 이렇게 반대로 가겠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소형주 탄력들은 괜찮다. 한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네. 서학개미분들 또 네. 많이 시청하고 계실 텐데 사실은 네.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라든지 어떤 그런 전망하는 게 뉴스 정도밖에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네.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김윤수 대표님께서 좀 한 말씀 네. 해주시죠. 네, 미국 시장은 또 영어로 하니까 영어로 들어야 되긴 하는데요. 네. 중요한 게 미국도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알파벳, 구글이죠. 네, 그와 함께 반도체 쪽에 또 중요한 회사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부터 AMD 이쪽의 실적은 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후방주의와 또 촉을 밝혀주신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